없어요. 디오펠 공격 범실. 경기 종료. 최종 스코어 3-1. 현대건설의 올 시즌 첫 승, 그리고 고혜림이 현대건설 소속으로 첫 승을 거둡니다. 가장 늦게 첫 경기를 치렀던 현대건설인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 꿰게 됐어요. 맞습니다. 서브 아슬아슬 한송이 쪽으로 돌려놓습니다. 찍어 눌렀어. 이다영. 이도희 감독 가장 큰 박수를 보내줍니다. 결국 활용을 했고 첫 득점 신고합니다. 장신들의 1-1 맞대결. 제자리 점프 스파이커 코트 한쪽.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숙지하고 있습니다. 이다영의 어택 커버. 마무리는 고혜리. 박민경 안전하게 양효진에게. 25-17 세트 스코어 3-1.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. 승점이 이제 9점이 되면서 2위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. 스파이크 살려놓는 마야. 곧바로 넘깁니다. 10득점을 채우는 이다영.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현대건설 선수들이 양효진, 마야, 정지윤 그리고 이다영입니다. 공격형 세트가 답네요.